따라오세요 10번째. 오늘은 오키나와 여행 먹방이에요. 그래서 오키나와 소바하고 스테이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천엔 스테이크로 유명한 얍바리 스테이크 먹어봤습니다. 200g에 천엔이에요. 정말 싸죠. 여기에 오키나와로 유명한 오리온 맥주를 마셨어요.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판에 불판에 스테이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피가 막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불판에 싹 깔아주면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먹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덜 익은 것부터 많이 익은 것까지. 소스도 한 8개 정도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날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있는 돈으로 가장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라서 여길 또 갔었답니다. 다음은 소바인데요. 오키나와 소바가 보통 소바랑 조금 다르고요. 특히 슈리 소바가 유명해서 여기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는 11시 반에 오픈을 하고 미리부터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저는 소바 작은 거, 그 다음에 주시를 주문을 했어요. 소바가 밀가루 면이라서 뚝뚝 끊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잘 퍼지진 않더라고요. 제 처음으로 먹방을 찍었어요. 좀 창피한데. 저렇게 먹는군요, 제가. 주시는 약간 참치볶음밥 맛 비슷한 맛이 났고요. 소바 국물하고 무척 잘 어울렸어요. 여기가 드시면 눈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다 먹고 나와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슈리성을 올라가는 길에도 이렇게 오키나와 소바를 파는 집이 몇 군데 더 잘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키나와 먹방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따라오세요.